시간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 그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갑자기라서 무서운데 거기에 심혈관 질환 환자 수가 요새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고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심혈관 센터. 얼마 전 갑작스럽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송준환 씨는 이곳에서 수술을 받았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상시에는 건강을 그렇게 뭐 자신을 했는데 네. 갑자기 당하니까 뭐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저는 의식을 잃으셨어요? 네, 의식을 잃었습니다. 너무 지고 사지고 그 과정에서는 잘 모르겠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의식 깼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수술 받다는 걸 나는 모르고 예. 내가 의식을 잃다는 것은 나는 모르잖아요. 예. 세 번 넘어졌다는 것만 알고 들었거든 사람한테. 약 먹고 뭐 2시간 정도 걷고 예 네. 항상 괜찮으세요. 그런데 가슴이 막 가슴 이상하게 좀 답답도 안 하고 아팠다 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병원에 다시 가야 된다 가슴이 그렇다 해서 나 네. 급하게 시간을 급해가지고 세 분을 곤두박질 치더만 막 오바이트 하고 이랬어요. 갑작스런 혈압 이상으로 집에서 쓰러져 버린 송준환 씨. 건강을 자신했던 그에게 돌연사를 부르는 급성 심근경색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기만 했다. 아내가 없었더라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상황. 통증이 심하고 토하고 해서 자기 혈압 재보니까 혈압 60까지 떨어지고 이제 막 진땀 나고 그거보다 더 늦어지면 심장마비가 날 수도 있는 상태죠. 그리고 마침 그래도 빨리 가서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그 응급으로 관상 그 중재 시술을 먼저 했습니다. 경색은 시간을 놓치면 아주 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마비로 또 심정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비만과 당뇨, 고혈압,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꼽히고 있다. 나쁜 생활 습관들은 심혈관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과도한 음주는 심장 근육을 손상시키고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 심혈관 질환으로의 진행을 부추긴다.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한 강신원 어르신은 현재 폐렴으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황. 평소 많이 피우던 담배가 화근이었다. 왜 제일 많이 고생했어요? 몰라요? 모르지 뭐. 담배를 피워서 제일 많이 고생하는 거야. 담배를 남들보다 담배를 많이 피우고 오래 피워가지고 담배 너무 많이 피웠어. 그래서 오래 고생하신 거야. 다른 분들은 다 일주일이면 퇴원하는데 지금 2주가 돼도 집에를 못 가시잖아. 그러니까 담배를 호흡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났고 앞으로 퇴원하시면 담배 꼭 끊으셔야 돼. 지금도 끊었어요. 지금도 끊었어요? 딴 사람 못 끊으래요. 앞으로 금연 전도사 되겠네. 금연 전도사. 담배 이제 절대 피시면 안 돼. 네. 피시면 안 되고 폐쇄 때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갖고요. 폐렴이 나면 빨리 받는 거야.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딴 사람은 하루 지내면 다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혼수성 내 수면을 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중에서는 제일 고생하신 분이에요. 최고 고생했어요. 연세도 고생. 좀 있으세요? 아니, 그래서 네, 보니까 연세도 조금 있으신데 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폐기능이 좀 안 좋고 그래서 호흡기를 수술하고 나서 첫날 호흡기를 뗐는데 네. 하루 견디고 다시 호흡 부전에 빠져서 호흡기를 다시 했어요. 인공호흡기를 다시 하니까 또 2차적으로 폐렴이 오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 오래 있었죠. 원래는 2주 전에 수술하기 2주 전에 꼭 담배를 끊도록 되어 있어요. 담배를 뭐 평생 피운 담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수술 직전까지 담배를 피면 이분같이 수술하고 나서 폐 회복이 굉장히 느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렴 발생도 좀 높기 때문에 꼭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심혈관 질환이 꼭 질병 때문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으로 인한 노화 역시 심혈관 질환으로의 위험인자로 꼽히고 있는데 50대까지는 남성에게서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심혈관 질환. 폐경기를 거친 60대엔 여성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 남성을 역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70대를 넘어서면 여성이 남성 대비 1.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예? 속이 메스꺼워요? 진땀은 안 나고? 숨 안 차요, 숨? 숨 천천히 크게 해봐요. 또
한 번 더요. 네. 지금 숨소리는 아주 좋아요. 숨소리는. 응? 가래도 별로 없고 좋은데 그래도 좀 심호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심호흡.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좀 앉아있고 옆으로 돌아놓고. 75세 이영순 할머니. 평소 가슴이 답답해 병원을 찾게 됐는데 최근에 이영순 할머니처럼 노인이면서 여성인 경우 협심증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심장질환은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 치료 후에도 꾸준히 사후 관리에 힘쓰지 않으면 또다시 재발을 해서 재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 문익수 씨는 2001년 수술 이후 15년 만에 재수술을 받은 케이스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재수술을 한다 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막 굉장히 막 혼동되고 이랬었는데 막 안 하려고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문정수 교수님이 이래 나가면은 가다가 쓰러진다고 못 내보낸다고 이래가고 한다 갔으면, 했거든요. 그냥 갔으면 진짜로 잘못될 수도 있어요.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관상동맥을 잇는 혈관이 막혀 제대로 혈액이 내려가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는데 비교적 잘 유지되다가 최근에 굉장히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관상동맥에 이렇게 약간 석회화가 되는 이런 것들이 많고 자기 혈관이 작은 것은 이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15년 전 당시 오래 걸으면 숨이 차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던 문익수 씨. 그는 당시 협심증 및 심부전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생활습관이 고쳐지지 않아 다시 재발한 심혈관 질환. 이번에는 내흉동맥을 이어주는 재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 문익수 씨는 이번 수술로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앉으세요. 예. 오르막 올라갈 때 가슴이 조여든다든지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예,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수술 전에는 그런 증상이 좀 있으셨잖아요. 예. 오늘도 목욕탕 3층까지 막 일부러 뛰어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전혀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예. 예. 사실은 입구 쪽이 많이 좁아지는. 평소 건강이라면 자신 있다는 오재봉 씨는 얼마 전 갑작스런 협심증으로 가슴이 답답해 수술을 받았다.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이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또는 당뇨, 비만 이런 정도 위험도가 있는 환자들한테 흔히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환자들은 그런 위험도가 전혀 없이 또 겉보기로도 건강해 보이는데 혈관 질환은 꽤 심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숨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고 가끔 신문지상에서 이제 보면 갑자기 돌연사 하시는 분들 또는 뭐 갑자기 쓰러져서 신문이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고 위험인조가 적어서 좀 예방이나 검사에 소홀했던 분들이 오히려 신경경색이 갑자기 올 여지가 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자신했던 사람에게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심혈관 질환.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기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네.